자, 39번에 보시면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는데, 일단 그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뭐가 일치하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예, 그래서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나란히 이제 연립해서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함수는 850-P란 얘기고요. 그죠? 공급에 대한 거는 EP 플러스 1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부호 있죠. 부호는 부호끼리,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묶으면 되니까. 근데 대신에 요 등호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러면 넘기면 850 마이너스 얼마예요? 850 마이너스 100. P 플러스 얼마? 2P. 그러면 3P죠. 그럼 3P가 얼마? 750이죠.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그러면 P가 얼마겠어요? 250. 이렇게 해서 먼저 뭐가 도출이 돼야 돼요? 가격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제 P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250이라는 거를. 그럼 850에서 250 빼면 얼마겠어요? 600 나오겠죠. 그럼 수요량이 600이라는 얘기는 얘도 6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50은 500이죠. 100 더하면 60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런데 수요 함수가 변해서요, 1300-P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식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P가 얼마겠어요? 1200이겠죠. 네, 그러면 3P가 1200. 그럼 P는 얼마겠어요? 400이겠죠. 그러면 요 40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300에서 400 빼면 양이 얼마겠어요? 900이겠죠. 2 곱하기 400은 800이니까 800에다 100을 더하면, 그러면 가격은 250에서 400이니까 150만큼, 양은 600에서 900이니까 300만큼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탄력성 계산하고요,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한 계산이 나올 때는 균형의 이동이 지금까지는 좀 더 쉽게 줬어요. 쉽게. 그래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로 나오진 않고요. 근래 계속 나오는 거는 탄력성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200-4QD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그랬을 때 이게 몇 배로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두 배. 거기 보시면 200-4QD죠. 그럼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이건 그냥 2로 나누시면 돼요. 지난번에 요령 말씀해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200-2QM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또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1번에 가보시게 되면은, 41번과 같은 표현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천만 원일 때 수요량이 500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격이 1150만 원으로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440채로 감소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원래 천만 원에서 가격이 1150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몇 프로예요? 네? 15%죠 뭐. 1000에서 1150이니까 몇 프로? 15%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5% 변했을 때 네, 그럴 때 쇠량이 440채로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500에서 440채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몇 프로 변한 거겠어요? 이게 원래는요. 이게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변화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변화분은 자 최초의 가격에다가요. 나중 거에서 최초의 가격을 빼면 되고요. 양도 최초의 양에서 나중 거에서 뭐 빼면 돼요. 최초. 요 변화분을 계산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최초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15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1150에서 1000 빼면 얼마예요? 1000분의 1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누면은 소수 나오잖아요. 0.15 곱하기 100 하면 15% 되는 거고. 그러면 양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최초가 얼마였던 얘기예요? 500채였잖아요. 근데 몇 채로? 440채.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500분의 60이잖아요. 그죠? 여기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생략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500분의 60 하면은 몇 프로 변한 거겠어요? 12%. 그럼 얘 계산하면 0.12 나온다고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0.8 나온다고요. 그죠? 얘가 분모가 0.15고 분자가 0.12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작잖아요. 그 전부 다 1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이 수치를 계산하시면 0.8 나온다고요. 그죠?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0.8이면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겠죠. 이게 암산 수준으로 이 식을 안 쓰고 바로 요걸 도출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풀어도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2번에 대한 문제처럼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는 거는 유도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몇 프로예요? 에? 가격 변화율이. 그게 계산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최초의 가격 있죠. 최초의 가격이 4만 원이잖아요. 근데 6만 원으로 변했잖아요. 6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2잖아요. 4분의 2니까 0.5 나오겠죠. 이게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얼마가 변했냐면은 50%가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료가 150평방미터에서 90평방미터로 감소했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150 기준했을 때 변화가 얼마예요? 60 변했잖아요. 150분의 6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얼마? 0.4 나오죠. 그러면 얘가 수치가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온다고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그러면 0.8 이내가 1번하고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그런데 문제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 아시나요? 그럼 왜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유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가 4만 원이고 6만 원이고요. 6만 원일 때 90이고 얘가 1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그랬을 때 4만 원에서 얼마? 6만 원으로 변했을 때는 가격이 50% 변했죠. 예. 네. 근데 만약에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몇 프로 변하겠어요?
그러면 약 한 33%,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33%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의 가격 변화율과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의 가격 변화율이 틀리죠. 네, 틀린 이유는 최초의 값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최초의 값이 4만 원이고 내려올 때는 최초의 값이 6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점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요 세모꼴 모양은 델타라는 의미예요. 미세한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를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2를 생략해서 구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격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4에다가 6을 더하고요. 4하고 6의 변화분이 2죠. 그렇잖아요. 그 양도 보게 되면 두 가지죠. 90하고 얼마? 150. 변화가 얼마야?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10분의 2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겠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0.2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240분의 얼마가 돼요? 60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0.25가 떨어져요. 계산하면은 얼마? 1.25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그렇죠? 근데 요게 도출이 이 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중간점 이용하는 공식을 아시면은 여기 보면은 가격 두 개 제시해 주죠. 네, 그 두 개 더해서 요 차이. 양 두 개 주죠. 두 개 더해서 그 차이 있죠.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딱 나왔어요. 중간점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한 번 딱 나왔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죠. 이게. 네. 뭐 불편한 건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0.8일 때요.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대요. 그러면 수요량 있죠? 예. 네. 이 변화율은 이제 몇 프로가 되느냐? 그죠? 예. 네. 그러면 요게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일 때는 변수가 3개죠. 예, 값은 두 개를 줘요.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건대로 보면은 얘는 0.8이잖아요. 얘가 몇 프로?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10 곱하기 0.8 하면 8 나오겠죠. 그럼 8%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뭘 늘어나요? 여기 상승했다고 돼 있는데. 얘가 상승하면 얘는 준다고요. 네?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있죠? 예. 네. 수요량이 8%가 감소했다면 탄력성이 있죠?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역시 세 개 변수 중에서 두 개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8을 얼마로?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0.8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변수 중에 몇 개를 줘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두 개를.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죠? 양의 변화를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과 탄력성의 수치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과 소득 탄력성의 수치를 뭐 하면 된다? 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44번 문제 보시면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5고요. 소득 탄력성이 0.4인데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한다면 수요량 전체 변화를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10%.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 0.5죠. 10 곱하기 0.5 하면 5%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이 5% 늘어났을 때 소득 탄력성이 0.4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2%죠. 2%. 그러면 전체 변화율은 3%가 늘었어? 줄었어? 줄었지. 그게 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보면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0.5인가 줬을 거죠. 임대료 탄력성이 0.5고 소득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0.4 줬잖아요. 그죠? 얘가 몇 프로가 증가하고요? 10%. 소득이 몇 프로? 5% 이렇게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변했냐는 것은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10 곱하기 0.5 하면 몇 프로가 줄었어요? 5%가. 근데 소득이 5% 증가했을 때 얘가 0.4면은 5, 4, 20이니까 2%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변화를 보면은 5에서 2 빼면 3 나오잖아요. 3이 줄은 거잖아요. 3만큼. 그런 개념으로도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도 뭐 이런 배열로만 나오면야 뭐 좋은데 요즘 왜 이런 배열이 안 나오냐면 열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하니까 계산 문제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예, 알기 쉽게 얘기해서 난이도 상은 다 계산 문제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따줄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그렇게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 여러분들이 45번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이 2고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죠. 예,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일단은 이재화는 정상재다라면 틀리죠. 예, 왜 틀리겠어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열등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10% 상승하면 수혜량은 15%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그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혜량이 5% 감소한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혜량은 몇 프로가 줄어요? 20%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득은 어떻게 돼요? 15%가 줄을 거 아니에요. 5%가 줄는 게 아니라 다 합하면 35%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5번에 가면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혜량이 몇 프로 감소한다고? 20%. 곱하면 되죠? 가격 10%에다가 탄력성 2 곱하면 20%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47번 같이 주는 거예요. 박스 있죠?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 있는 아파트하고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이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4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뭘 물어보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을 보게 되면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보게 되면 빌라 있죠. 수혜량의 변화율이죠. 자, 그랬을 때 교차 탄력성을 얼마를 줬냐면 0.8을 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몇 프로겠어요? 20%죠. 왜냐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1,500만 원인데 얼마로? 빼면은 남는 게 300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변했다는 거예요? 20%.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20%. 그죠? 20% 변할 때 얘가 0.8이죠. 그러면은 얘가 몇 프로? 16%가 변한 거죠. 몇 프로가? 16%가. 근데 원래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몇 채였다는 얘기예요? 400이잖아요. 예, 400 곱하기 16 하죠. 그러면은 64 나와요. 그럼 원래 400세대에서 몇 세대로? 464세대로. 그래서 464백에서 얘는 464세대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저희랑 할 때는 단순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전에 가서 이게 탁 나오면 뭐를 대입을 해야 될지를 내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읽을 때 뭐가 많이 걸려요? 예,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게 되면 답 확실하게 줘요 안 줘요? 확실하게 줘요.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주요 기출문제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런 거 보시면 답 진짜 간단하게 줘요.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죠? 1번 문제, 48번 문제도요. 보시면 절약 물어봤죠? 절약 물으면 아까 우리가 인재자 얘기했었잖아요. 5번에 가면 자산가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에 가면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있을 때 주택의 공급량 변화인은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라는 얘기죠. 공급량 변화에 주택 가격이 들어가는 건 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는 확실하게 줘요. 그 다음에 76페이지가 보시면 51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니까 틀렸겠죠.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거를 1번 지문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걸 아는 사람은 1번 읽으면서 답을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바로 1번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52번 같은 경우도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킨 건 어떤 경우예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잖아요. 왜 거기 3번에 보면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있죠. 걔는 공급 증가 요인이니까 걔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를 읽으면서 탁탁 떠오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3번 가보세요. 자, 거기 가보시면은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4번 지문에 가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변하지 않는 거지 가격은 변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것만 탁 해서 줘요. 그것만 바꿔서. 그래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 82페이지로 가시면 경기 변동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풀어 보셨겠죠? 네? 근데 경기 변동은 뭐 딱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실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반드시 다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네? 그거 전범이에요, 전범이. 네? 총론서부터 간편까지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서 그거를, 그거 하나를 풀기 위해서 찾으시란 얘기가 아니라 보면서 바로 이게 뭐가 답이다라는 게 내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거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답하고 해설이 있는 거를 드려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지는 않고 뒤에 답하고 해설만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실전에 가서 그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죠? 참. 자, 여러분들이 경기 변동에서는 일단 요거 회복시장 있죠? 상향시장 있죠? 후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장? 네, 하향이 있고 안정시장이 있을 때 회복하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도자가 물건이 안 나오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죠. 예.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한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한선. 그러니까 얘가 상일 때는 하가 들어와야 돼요. 얘가 하일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상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니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딱히 뭐 어렵게 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뭐 상시적으로 풀 수 있죠. 자, 거기 1번에 82페이지 1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니까 틀렸겠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는 얘기죠. 한 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부동산 경기는 상향, 후퇴, 하향, 회복시장 국면이 순차로 순환을 하고 이 순환주기 국면과 달리 별도의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셨을 때요. 아, 2번 문제 가시면 경기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가시면 경기의 순환적 국면을 나눌 때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이러한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다면 틀리겠죠. 예,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 있죠. 예. 거기에서만 안정시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공과 같은 게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는 항상 매물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매수자도 끊임없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안정적인 경향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실수요층이 제일 두터운 데가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번 지문에 나온 건요. 장기적 변동이라고 있죠. 부동산 경기에. 예,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요.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나고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에 가게 되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쇠퇴기가 도래할 때가 통상 한 40에서 50년을 주기로 봐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동은 일반 경기보다는 짧은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어요? 예, 주기가 길다 이런 얘기예요. 주순환 기준했을 때. 예, 근데 거기 안에다가 장기적 변동 이렇게 안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또 학생분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게 통상 일반 경기보다 뭐 주기가 길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다.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실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더 깊다라고 해놨죠. 예, 그게 뭐란 얘기예요? 진폭이 크다란 얘기죠. 예, 진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게 3번 지문에 가면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의 진퇴보다 시간적으로 뒤진다는 의미 있죠. 즉 타성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그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는 건축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 일반 경기보다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조절하는데 역시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예,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죠. 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부문별, 특수 부문별의 가중 평균주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역순환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후순환적인 양상을 떼요. 뒤쳐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부문별로 나눠보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동시순환전의 양상을 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 그 넘어가시게 되면은 5번 문제에 가보시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되고 상업용 부동산 경기와는 동시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했죠.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어떻게 돼요? 역순환하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 경기하고는요? 역시 역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일반 경기하고요 부동산 경기 있죠.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후순환이에요. 뒤처져서 움직이는데 부동산 경기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부문별 경기 있겠죠. 여기 안에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 있죠. 얘네는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적인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있죠. 얘는 일반 경기하고 무슨 관계 역순환적인 관계를 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도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역시 역순환이라고 봐야겠죠. 움직임이 동시순환한다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참고로 보면요. 경기가 좋아지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가 높은 분야로 투자를 하겠어요.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그러면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는 자금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수익이 높은 부분으로 집중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이 돼요. 근데 주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투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주택 부분의 투자가 위축이 된다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일반적인 산업 부분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요. 돈을 쌓아놓기만 하지. 그러면 중소기업에게는 리스크가 크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확실한 담보력이 있는 어디다가 가계대출에다가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 아파트 단지라든가 가게 되면 우체함 있죠. 우편물 함에 보게 되면 경기 안 좋을 때는 대출 받아서 쓰라고 그게 안내문이 문장이 꽂혀 있어요. 생보사고 할 것 없이 문장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관계로 그것도 시험에서 한 번 나온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거용 부동산과 일반 경기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답이 역순환적이다. 이게 답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제 중간에 가다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참고하셔도 되기 때문에 쭉 봤을 때 시험상에서 인용이 왜냐하면 이건 기본 문제집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근데 우리가 이제 쓱 봐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좁혀서 이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도 오늘 고무적인 거는 김총각하고 이천여가 그 오후서부터 나와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 김천도 비슷한 시간에 온 거야? 공부하러? 학원에? 아침부터 왔어? 1시 정도에? 들었지? 1시에 왔대잖아. 어? 좀 일찍 나와 일찍. 오후 한 3시 넘게 느지막하게 등장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리 빨리빨리 하고 이게 한 만큼 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파트 딱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꼭 앞에서부터 하는 부분은 없다고 오늘 뭐 경제했으면 내일 와가지고 뭐 시장론이나 정책론 뭐든가 투자론 뭐든가 한 챕터를 정해서 그리고 시간을 조율을 잘 하라고 민법도 보고 다 해야 되잖아. 학교론 보고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막바지에 됐을 때 일주일은 민법 보고 일주일은 학교론 보고 일주일은 공법 보고 이 얘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최소한 이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두 개를 계속 돌리면서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돼요. 일주일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 전주에 뭘 했는지가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텀을 두고 계속 이 두 과목을 돌리면서 1차가 빨리 궤도에 올려줘야 2차를 집중적인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올해 이 바닥을 뜰 수 있죠. 대답은 잘해요. 진짜 대답 참 대답이나 못하면 아이고 참. 아 그나저나 다음 주 목요일이 100일 남는 건 아직 알고 있나요? 다음 주 목요일이 100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100일 남았대요. 다음 주 목요일이 그죠? 7월 18일이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팍팍팍팍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또 100일이니까 또 100일주는 드실 거 아니에요. 행사는 다 치르시니까. 걱정이란 얘기죠. 18일이 목요일이고 예, 결혼이 금요일 날인데 예, 또 전날에 또 어떤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주 뭐 장렬하게 전사하셔가지고 또 움직이지 못. 하여간 적당히들 하시고 하여간 책 좀 봐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8번에 가면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5번에 가면 회복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회복에서는 누가? 매도인이 중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문에 가시면은 하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고 되어 있죠. 같은 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에 가면 후퇴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지문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실전에 가게 되면 후퇴라는 게 급격하게 나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지문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보편적으로 가격 상승의 변화폭이 크거나 아니면 서서히 뭐 완화될 뭐 둔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전에 가면은 확실하게 써줄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냐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 지문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문을 넣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갸우뚱하거나 그러면 바로 태클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원래 시험 끝나면은 40문제면은 거의 다 태클이 들어가요. 이 신청이.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도 받아준 문제 없어요. 1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걸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 유형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거미집 모형이라고 11번에 나와 있죠. 예,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용이라고 전혀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런 호황과 불황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조금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성립을 할 때는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 전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거미집 모형은 폐쇄 경제를 가정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미래에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가격과 수요량이 미래에도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11번에서 예,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거미집 모형에 있을 때 균형의 안정 조건을 보게 되면 수렴형이 있죠.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뭐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수렴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무슨요? 수렴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A 시장과 B 시장을 주어지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실전에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A는 다 수렴형을 줬어요. 한 번을 제외하고 우리 교재상에서는 거기 13번에 가게 되면요.
A부동산의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0.8이잖아요. 그리고 공급곡선이 0.7이죠. 어느 게 커요? 어? 아, 여기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없다고, 부호가.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공급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그러면 발산형이라고요. 탄력성은 얘가 크죠. 기울기는 반대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급곡선은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양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플러스로. 수요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뭐가 클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산형이 된다는 얘기는 발산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반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13번에 그 가게 되면 A부동산이 발산형이고요. 그 다음에 B부동산을 가게 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역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죠. 그러니까 둘 다 발산형으로 이건 표시해 준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발산형, 발산형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다. 그리고 뭐 기출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93페이지에 가시면 문제 17번 나와 있죠. 거기 가보시면 자 AB 부동산 모형을 물어봤죠. 기출이죠. A 부동산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9죠. 그러면 A가 수렴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러면 걔는 발산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항상 거의 수렴형을 줬어요. 한 번을 제외하고. 한 번을.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예,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시장론에 대해서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론에 대한 거 또 정책론에 대한 거는요. 쭉쭉쭉쭉 그렇게 가다가 투자론이 되면은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야 될 거예요. 금융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용 관리 마케팅 쭉 넘어가다가 간평에서 또 필요한 거 정리하셔야겠고 다음 주에 오늘 알아드린 거 확인해 볼 거예요. 그죠?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전범위를 드린 거니까 어디가 내가 정리가 돼 있고 안 돼 있는지를 꼭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석하시면 곤란해요, 진짜. 이거. 네? 자, 그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